예,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마늘밭 하나 소개하려고 지금 3D 위성지도를 열었습니다. 구글 위성지도를 열었습니다. 예, 본 매물은 뒤쪽에 민가가 한 채 있고 앞자락으로 하천이 철철철 흘러가는 그런 위치의 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하천이 철철철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은 이렇습니다. 좌향은 자, 대충 한번 그려봐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동남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도로보다는 들어 얹혔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해미읍성에서 이쪽 방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요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 땅까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해미 면 소재지라든지 그 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 IC에서 우리 땅까지는 약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에서 보면은 이곳이 바로 해미읍성입니다. 해미읍성에서 우리 땅까지 자 이렇게 국도를 타고 쭉 들어갑니다. 국도를 타고 쭉 들어가가지고 바로 우회전해서 방천 따라 쭉 걸으면 바로 우리 땅 현장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와이카노 바로 해미읍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해미읍성이다. 작년에 그 골목식당 있죠. 또 최근에 골목식당에서 방송했던 그 해미읍성이라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이쪽에 쭉 올라와가지고 바로 우회전 해가 들어오면은 오늘의 우리 땅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이곳이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이곳이 서해안 고속도로거든요. 서해안 고속도로인데 여기에서 IC에서 쭉 내려가가지고 해미 면소재지에서 좌회전 해가 쭉 떠나면 바로 우리 땅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접근성 좋은 위치의 땅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지도를 보면서 다음 가까운 지도를 보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카오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위성지도의 로드 뷰를 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여위에 한다랑이가 있고요. 요 도로가에 물은 쪽에 이렇게 한다랑이가 되어있어 총 두 다랑이 딱이나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다랑이는 마늘밭으로 활용을 했고요. 아래 다랑이는 벽형적지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로드 뷰를 보시면은 지금 2020년도 4월 달에 올 봄에 찍은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이.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이 부분에 도로 포장이 현재는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 본 땅 옆으로는 이렇게 하천이 철철철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쭉 당겨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도로 폭이 약 4m 정도 이상 되어 보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인근에는 보면 여기 공장이 보이시죠? 여기 공장이 지금 보면은 건물 그 지을 때 파일칸이 있습니다. 전봇대처럼 건물 밑에다가 그 지주대 역할을 하는 파일칸은 공장이 큰 공장이 인근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전에 그 구글 위성지도를 보니까 이 등대 너머에 또 공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군기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 참고하시고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약간의 소음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좀 더 당겨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땅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 한다랑이가 있고요. 여기에 한다랑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땅은 또 여기에 지금 큰 게 한다랑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두 다랑이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드뷰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아마 지금쯤 가면은 공사가 완료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장에 못 간 점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로드뷰에서 다음 지도로 바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땅 계략적인 경계를 한번 그려봐 드리겠습니다. 계략적인 경계 요렇다 요렇게
그다음 또 요렇게 또 땅으로 요렇게 생긴 우리 땅이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땅 좌향은 여기가 남향입니다. 여기가 북향이고 여기가 동향입니다. 여기가 서향이고, 그래서 우리 땅은 동남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조금 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앞으로 이렇게 일곱수 하천이 쭉쭉쭉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일곱수인지 이곱수인지 일단 현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수는 아니라도 2급수 정도의 하천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화면을 넓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넓게. 자, 여기가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그 건물 지을 때 그 파일을 박는 그런 공장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자, 조금만 더 내려갈게요. 조금 더 화면 더 키울게요. 자, 여기가 바로 해미 업성입니다. 해미 업성의 해미 면 소재지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해미 IC입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크다. 여기에서 해미 업성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직진해서 바로 우회전에 들어오면 바로 우리 땅까지 바로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가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공군기지 공항이다. 공군기지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소음은 좀 들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나 말기나 땅값은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지적 편집도로 바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지적 편집도로 짜잔. 자, 우리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필지수가 하나, 둘, 셋, 넷, 총 다섯 필지입니다. 총 다섯 필지의 땅인데 평수는 2,400평이다. 매매 금액은 금매로 당 12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금매로 당 12만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 땅이었는데, 6번 보이시죠? 원래는 6번이 우리 땅이었는데, 요번에 충청남도에서 하천 정비를 하면서 수용을 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요 6번 토지대장을 한번 열람시켜 드릴게요. 짠. 자, 토지대장을 한번 열람시켜 드릴게요. 자, 보면 충청남도, 고북면 신상리 255-3. 너무 굵다. 자, 다시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255-3. 원래는 우리 땅에 속해 있는 땅인데 요번에 하천 정비를 하면서 수용당했다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는 지목이 현재는 답인데 도로 포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게 되면 이 도로를 바뀌든지 하천으로 바뀌든지 그거는 추후에 한번 직접을 노르시고. 자, 그리고 소유주 보면은 충청남도, 그러니까 충청남도 가 이 땅을 저걸 했다, 수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천 쪽에는 전부 다 충청남도 하천이다 보면 됩니다. 자, 그렇고 보면은 관리는 누가 하느냐, 그러면은 관리는 보면은 충청남도 서상시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로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토지 이용계 활용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제일 중요한 거 보십시오.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253번지 외에 총 4필지입니다. 총 5필지, 그러니까 총 5필지인데 면적은 지금 보면은 제가 자막처리 해드릴게요.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전, 그 다음에 답. 이거 답 보이시죠? 이거 답, 이거 답. 그죠? 여기 답 있잖아요. 이거 답. 이거 답 보이시죠? 그리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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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지 맞죠? 전 답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 됩니다. 지목은. 자, 우리 땅 필지수가 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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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총 다섯 필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제일 중요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산시의 조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농림지역입니다. 여기가. 아니, 너무 굵다. 자, 농림지역에 가축사육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쭉 갑니다. 이 부분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면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농업보호구역. 이 농업보호구역이 서산시 조례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그 지자체는 농업보호구역에는 집을 지을 수가, 도시민이 들어가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도 아마도 건물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거는 또 허가권자가 서산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서산시청 앞에 보면은 아마 설계사무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설계사무소 소장님을 찾아뵙든지 또 아니면은 서산시 도시건축과 우리 저 주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쪽으로 문의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건축 허가는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허가권자는 누구누구다 그쪽으로 문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충청남도 서산시 고봉면 신상리에 있는 마늘밭 구라고 기농기촌 주택부지 할 만한 땅 등지가 큽니다. 약 2400한평이기 때문에 혼자 만지기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땅이 오늘 뭐 저렴하게 나와 있다 참고하시고요. 자, 구글 지도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글 지도로 다시 들어가세요. 자, 구글 지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땅이 지금 현재의 우리 땅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 있으면은, 있는데, 주위에 보니까, 아전에 그,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보면은, 인근에 이렇게 파일 공장. 소음은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 건물 밑에 박는 파일 공장입니다. 전봇대 공장은 아닌 것 같고, 파일 공장입니다. 파일 공장. 파일 공장입니다. 김나정 씨 보시면 될 겁니다. 파일 공장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지도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군부대가 이렇게 여기가 전투기가 오락내리락 하는 그런 곳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는 안 뜨는데 구글 지도는 뜨네요. 이게 걸릴랑 안 걸릴랑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 뜨니까 뭐 구글 지도 들어오면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좋은 점은 소음은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인근에 해미 읍성이라든지 또 유명 관광지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뭐 또 이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아무튼 간에 땅은 도로보다는 덜 얹혀가지고 접근성도 좋고 집 짓기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지루하게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